안녕. 여러분들. 지금 4시인데 뭐 하세요, 여러분들은? 오늘 금요일인데. 주말도 아닌데 많이 들어오시네요. 오빠, 안녕. 아, 제 생각이요? 퇴근하셨구나. 어제 저 꿈에 나왔어요? 어떤 꿈이에요? 나 궁금해. 저꿈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내가 꿈에 나와서 뭘 했을까? 촬영이요? 최근에는 촬영 안 했던 것 같은데? 여러분, 오늘 밤 11시에 제 웹화보 새로운 거 사전 예약하는 거 알죠? 라방 자주 하세요, 유나님. 나도 자주 하고 싶어요. 나도 자주 하고 싶어. 외국인 분들도 되게 많네요.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. 현우 씨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? 아, 연우 오빠 왜 주접 떨어? 연우 오빠 왜 주접 떨어? 저도 팬이에요. 인싸라고? 내가? 너가 더 인싸하니까? 뭐라고? 우리 모두 곧 잡아먹힐 거야? 외국에서 더 먹히는 거냐고요? 그냥 뭐랄까? 그냥 인스타는 되게 전 세계적으로 하잖아요. 근데 한국은 땅도 좁고 인구도 막 그렇게 엄청 많진 않은 것 같아, 다른 나라에 비해서. 그렇지 않나? 그래서 그냥 외국인이 많은 것 같은데. 오늘따라 막 여우, 구미호 닮았다는 말이 많네요. 아, 올때 감귤 초콜릿? 클럽에서 전해줄 것 같은데, 뭔가? 왠지 주면 클럽에서 줄것 같아, 우리는. 아, 매치가 되나요? 아, 저는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. 생얼 궁금하다 하시는데. 저 오늘 올린 사진 중에 되게 청순한 사진 하나 있거든요. 그거 진짜 저 개인적으로 진짜 그거 생얼 수준의 메이크업이었는데. 아,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셔 주시는지 모르겠어요. 저 이번에
이번 달에 나오는 웹화보 2개, 그거 제가 막 기대된다 했잖아요. 그거 중에 하나, 제이스냅에서 한 거, 오늘 밤 11시에 사전 예약 풀리거든요. 이거 대박 사건이야, 진짜. 아, 나 외국. 너 언니가 진짜 메이크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. 정말. 왜 죽어요? 누나, 나 죽어. 이러는데. 왜 죽어? 응? 왜 오늘따라 이렇게 외국 분들이 많은 것 같죠? 진짜 근데 약간 언어가 평범한 영어라기보다 되게 알아들을 수 없어요. 저 20살이에요. 내가 누나 맞으려나? 윙크 해달라고요? 저 윙크 잘해요, 여러분들. 잘하지 않아요, 윙크? 그래요, 저 나름 어린데. 이쁘면 다 누나라고요? 그건 맞아. 야, 난 누나란 말 듣는 게 좋더라고요. 나는 오빠충이 너무 싫어요. 막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막안안 달래는 사람 살짝 이해가 안 되고. 물론 누나 패티시가 있는 제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막아 있잖아 애기야 오빠가 있잖아 오빠가 말이야. 막 이런 오빠충들 있잖아요. 한번 오빠라고 불러봐. 이런 남자들 되게 싫은 것 같아요. 아, 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형 이러는 건 뭔가 애교 같고 난 괜찮아. 그 마루에몽 씨 팬분들은 마루에몽 씨를 애몽이 형,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귀여운 것 같아. 그래요? 안달은 아니고 누나 듣는 게 좋다고 하길래 얘기한 거인. 그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? 아, 제가. 사실 좀 사람이 운동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진짜 싫어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나이로 조금 버티고 있는데 한 3년만 지나도 운동 빡세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? 감사합니다. 섹시하고 예쁘세요. 고마워요. 욕해달라는 건 뭐야? 여러분들?
욕해달라는 건 뭘까요? 뭘까?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 걸로 평생 그랬으면 좋겠네요. 정말. 단지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그랬으면 좋겠네요. 뒤에 호랑이. 풀메하고, 아, 저 오늘 약속 있어가지고 화장을 했는데, 시간이 좀 남아요. 그래서, 오늘 촬영 없어요. 라이브 자주 안 하는 것 같아. 자주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, 자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제일 킬수 있으면은 이렇게 틈틈이 킬라고 많이 노력은 해요. 불금이라 제가 약속을 잡아놨거든요. 여러분들, 오늘 저도 지은 씨 만나서 놀아요. 문문 지은 씨. 문지은 씨 만나서 놀 거야. 아, 나 일자머리라기보다 앞머리가 뭔가 할 때마다 뭔가 조금 이게 머리가 좀 사소한 차이만으로 되게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. 오늘은 되게 일자 같긴 하다. 이렇게 키스를 보내달라는 외국인들이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좀 전에 한번 해주긴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? 난 그냥 이렇게 자대고 자는 것 같다고요? 아, 나 진짜 앞머리 대충 자는데 좀 그래 보이긴 하네요. 딕션이 되게 좋으시네요. 근데 저 딕션이 진짜 안 좋아요. 특히 라이브 할때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. 진짜. 아, 맞아요. 언니, 오늘 문상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러려고요. 아, 전 진짜 언니, 나는 지은 씨가 너무 좋아요. 언니도 너무 좋고. 진짜 다왜 이렇게 예쁘고 매력 있는 거야, 진짜? 복화술하는 것 같다고요? 뭔가 사투리 쓸줄 알았는데. 여러분, 저 사투리 쓸것 같이 생겼나요? 오늘은 저 홍대 갈라고요. 언니,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너무 알쓰라. 어머, 진짜 난 너무 알쓰야.
지은 씨랑 저랑 주량 비슷한 것 같긴 한데, 제가 더못 마시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 난 너무 알쎄요. 여러분들, 저술 진짜 못 마시는데, 이것도 좀 의외지 않아요? 만나는 사람들은 다, 아, 너술잘 마실 줄 알았는데 이러더라고요. 아, 나는 술 진짜 너무 못 마셔. 진짜. 나도 술잘 마시고 싶었어. 근데 20살 되고 나서 술을 좀 마셔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. 알쓰인데 두 병? 저두병못 마셔요? 두병 어떻게 마셔? 일단 소주 기준, 아, 저 그냥 소주. 그냥 소주도 못 마셔. 아, 써서. 아, 막 여러분들 막 처음처럼 참이슬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써서 못 먹겠어.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다가 토닉워터 타먹고 이래요. 저막 진로나 뭐 참이슬 뭐 처음처럼 막뭐 이런 소주에다가 토닉워터 타먹고. 아, 그냥은 못 마셔. 진짜 소주 너무 써요. 아, 못 마시겠어. 그리고 그냥 마시면은 소주 반병 먹고 가거든요. 그냥 여러분들 소주 반 병, 컨디션 안 좋으면 과일 소주로도 반병 마시고 그냥 엄청 취해요. 뭐라고? 인생이 술보다 쓰다고요? 인생이 술보다 써질 때쯤 술이 달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? 술이 왜 다냐? 술쓴 거보다 인생이 쓴게더 강하기 때문에 술이 달아진대요. 난 아직 아닌가 봐. 아니, 그럴 나이는 아니긴 하죠. 20살인데. 그죠? 방송은 이제 이쯤 하고, 이제 천천히 방송 끄고 전 나가 봐야겠어요. 즐겁게 마시는 술이 짱입니다. 맞아. 저 20살이에요. 아, 슬플 때도 술잘 들어가지 않아요? 뭔가 슬프고 뭔가 답답하고 우울한 일 있을 때 그것 또한 술보다 인생이 더 써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. 아, 그러게, 외국인 진짜 많지 않아요? 나 의사소통하기 힘들어. 한국인분들 환영합니다. 여러분들,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밤 11시에 제이스냅에서 찍은 저의 대박 사건 웹화보. 완전 대박 사건이거든요, 여러분들. 꼭 오늘 밤 11시에 오픈된 제이스냅 사전 예약 놓치지 마셔야 돼요, 여러분들. 진짜로 후회 안할 거야. 후회 없을 거야, 정말. 난 너무 좋아요. 진짜. 안녕.